농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2019 SKT 5GX 프로농구 오늘 전주 KCC와 서울 SK의 3라운드 경기입니다. 자, KCC는 이제 2주간의 휴식 후에 이제 첫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그만 감독이 이제 감독 대행 꼬리표를 뗐고요. 네. 첫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변화가 지금 라인업에서 등장을 했죠. 예. 박세진 선수와 이형민 선수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자, 이정희의 볼을 가로채기 직전에 김선희가 뺏어냈습니다. SK 공격. 파워즈 패스. 에런 헤인즈. 골밑 돌파 성공. 브라운의 블럭샷을 피하면서 헤인즈가 첫 득점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 데뷔 전 기대에 부응을 못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열렸습니다. 이정현 석점을 꽂아놨습니다. KCC의 첫 득점은 이정현의 석점이었습니다. 자, 김설 잡았고 앞쪽에서 이현민. 자, 빙글 돌아서 어느새 골밑까지 언더슛 성공합니다. 자, 오그모 감독의 모습이 잠깐 화면에 비춰졌습니다. 자, 가로채기 시도 브라운이 잡아냈고 아무도 없습니다. 패드컷! 경기를 뒤집는 브라운의 호쾌한 덩크였습니다. 우리 국가대표가 두 시즌 연속 이제 본선에 진출하는 농구 월드컵의 결과가 있었고요. 브라운 채공 시간을 이용해서 티빗 성공. 자, 브라운 선수가 높이를 이용해서 힘을 바탕으로 해서 SK 골밑을 공략하는 장면인데요. 티빙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어쨌든 뭐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순위 자체도 한국이 한 단계 올라갔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자, 사이드 쪽에서 슛 이어가고 있는 SK. 결국 수비는 다시 맨투맨으로 바뀌었었는데요. 들어오는 커드 플레이! 박세진의 환상적인 호흡이었습니다. 휴식 기간 동안 그 부분을 좀 많이 연습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헤인즈가 돌파 성공. 오늘 헤인즈가 괜찮네요. 헤인즈의 부진, 그리고 새로운 용병 썬튼의 부진으로 기대에 못 미쳤던 상황이었는데요. 가로치기 성공, 이현석 제치고 골밑 성공. 오늘 서울 SK가 속공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빠른 템포로 응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였지라. 확실히 올 시즌 성교창 선수가 3점슛 성공률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다시 바깥쪽으로 에런 헤인즈. 그리고 다시 한번 최국영 미들레인지 점프슛 성공. 이 선수가 기량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뽑혔던 선수고요. 이정현의 3점. 두 번째 3점이죠. 초반에 지금 손에 감각이 좋은 이정현 선수예요. 수비진들이 이 페이크에 좀 많이 속네요. 예. 지금 이정현의 3점슛 장면. 그렇습니다. 오늘 석점 3개 시도에서 2개를 꽂아넣고 있는 이정현 선수입니다. 자, 이정현 잡았고요. 오늘 손 감각이 좋습니다. 3초, 2초, 이정현 성공! 연속 득점! 다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티그 아이패크 속았어요. 들어오는 박세진을 맞습니다. 환상적인 득점 장면! 앞쪽에 이정현 지금 비어있었는데요. 좀 아쉬웠던 공격, 김선영 성공! 수비 이후에 트랜지션 게임을 상당히 즐겨한 오그먼 감독이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UNLV 대학이 1990년도에 NCAA 총회에서 우승했거든요. 예. 자, 반대편 이정현. 자, 뒤쪽에 브라운. 지금은 테크니컬 파울이죠. 네, 테크니컬 파울을 받았어요. 브라운 선수가요. 자, 지난 직전 장면인데요. 그리고 지금 또 송창호 선수를 향해서 뭔가 좀 과도한 예. 액션을 취하게 되네요. 지나친 액션이었어요. 샤클락 5초 밑으로 떨어집니다. 김민과 출발하고요. 바로 올라갑니다. 레이업 성공! 긴장도 있고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골밑 성공시키는 김민구. 앞쪽에 브라운 시간에 쫓겨요. 던지고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결국 메이드를 시키는 에런 헤인즈입니다. 가로채기 성공. 김선영 플루터슛 성공! 28-25 석점차 놓쳤어요. 한번 다시 잡고 있는 김선영. 헤인즈 바로 연결. 하지만 이 공은 김민구에게. 아무도 없습니다. 김민구 골밑 성공. 오늘 양팀 야투 감각을 안 좋지만 이런 속공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문경 감독이 계속 헤인즈를 기다렸던 이유가 그 윌리엄스 선수도 리바운드가 좋지만 헤인즈 선수 리바운드 잡는다면 속공을 전개할 수 있는 속도가 빠르거든요. 네. 김민구 좌중간에 석점 깨끗합니다. 김민구의 석점! 오늘 본인의 첫 번째 석점이 림을 가르면서 33-25까지 벌어지는 이 쿼터의 모습입니다. 지금 손튼이 에어샷 난 이후에 지금 문경 감독의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KCC의 수비가 이거는 한번 감독이 물어볼 필요가 있는데 원래 그 브레이크 타임 때 아메와 디펜스를 준비할 거냐 얘기를 했을 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지금 그 수비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군요. 헤인즈 들어가는 헤인즈인데요 성공시킵니다. 어쨌든 그 브레이크 기간에 수비 쪽에서의 보강이 많았었던 오금호 감독인데 성경창 티빗 실패 브라운 다시 한번 두 번째 슛 성공 골밑 쪽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KCC 브라운 선수입니다. 지금은 또 맨투맨이고요. 예. 벤치에서 계속 사인이 나가거든요. 수비에 대한 사인이. 그것을 선수들이 잘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사이를 뚫고 들어가는 동작. 이건 굉장히 고난도 기술인데 이걸 했습니다. 아, 수비 두 명 맞고 김선영에게 아울렛 패스! 바로 올라갑니다. 김선영 스피드를 살리면서 두 점. 자, 박세니 힘으로 버텨냈습니다. 최부경 쏩니다. 정확한 두 점. 3초, 2초, 1초 시간 없어요. 정창무 들어갑니다. 다시 이정현 브라운 다시 이어받기는 송교창 쏩니다. 깨끗한 두 점으로 3쿼터를 출발하는 KCC. 그러니까 오금호 감독이 온 이후에 브라운 선수가 많이 달라졌다는 점이 바로 이제 그저 그런 점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팀 내 두 번째로 많은 10득점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헤인즈 올라갑니다. 석점. 오늘 헤인즈의 득점력 대단한데요. 벌써 19점째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3점도 많이 넣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석점 첫 번째 성공했고요. 가로채기 성공. 다시 한번 헤인즈. 트레이더커! 오늘의 모습은 이전의 헤인즈로 돌아오는 모습이네요. 하지만 결국 뭐 팀이 우승을 만들어내면서 디펜딩 챔피언의 면모를 올해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순위 7위에 그치고 있는 SK입니다. 연패를 끊어야 되는 두 팀의 대결입니다. 이정현. 다시 외곽으로 박세진 호물선 짧았고요. 리바운드 브라운 올라갑니다. 들어갑니다. 송창무 선수를 돌파하더라도 헤인즈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곽으로 빼주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와이드 오픈 석점 김선영. 자, 3쿼터 들어서 필드골 성공이 높아지고 있는 양팀입니다. 이정의 먼 거리 들어갑니다. 장군 먼 곳 스텝백 이후에 쏩니다. 오늘 첫 득점을 뽑아내고 있는 손튼 브라운, 빠른 템포의 3점이에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상황. 브랜든 브라운이 허를 찔렀습니다. 계속 오금호 감독이 지역방어 사인을 냈고요. 네. 썬튼. 브라운 제쳤고 2점 들어갑니다. 오늘 넉점째 썬튼. 김민구가 브라운에게 2명 들어가야 하, 패스미스! 뚫어내고 있습니다. 아웃넘버 상황. 공격 셋. 김건우가 석점을 꽂아넣습니다. 이제 역전을 성공시키는 서울 SK 썬튼 다시 뒤쪽으로 헤인즈 열렸어요. 최원혁 다시 한번 김건우 썬튼 올라갑니다. 정중합니다. 썬튼 어둠의 첫 번째 석점. 그러니까 손맛을 봤을 때 밀어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네. 샤클라 6초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티가 게시기를 받고요. 라인 밟고 던졌습니다. 2점. 상대 지역 방어를 쓸 때 지난 시즌에 지금 보시는 수비 이거 X라고 하는데요. 썬턴 이때 화이트나 김선영을 위한 지난 패턴이거든요. 브라운 송창모 반대편 길게 이정현 앞쪽에 김선영 제쳤고 올라갑니다. 아하 하지만 수비에게 막혔던 이정현 다시 들어오는 썬턴 김선영 비웠는데요. 하지만 이제야 왔습니다. 썬턴 라인 바깥쪽에서 석점을 꽂아넣습니다. 오늘 석점 두 개째 이정현 잡았고 올라갑니다. 이정현 득점. 아, 중요한 득점입니다. 중요한 득점이죠. 3명, 4명. 다시 외곽으로 송교창의 석점. 꽂아놓습니다. 그리고 빠른 3점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결국 중요합니다. 자, 최국에게 돌면서 슛 따라갑니다. 8점 차. 김선영이 쏩니다. 정조준. 석점을 쏘아올립니다. 상거 패스 김건우 헤인즈 이정현을 제치고 이현민까지 벗겨내면서 헤인즈가 두 점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쏩니다. 두 점 약간 길었고요. 박세진 리바운드 KCC는 빠른 농구가 필요합니다. 이현민 줄 곳을 갖고 있어요. 들어오는 브라운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탱크처럼 브라운이 두 점을 뽑아냅니다. 최부경 깨끗한 두 점 중요한 느낌입니다. 헤인즈 제쳤고 이현민 어디까지 올려놓습니다. 작은 거인 이현민이 골밑 슛을 성공시켰습니다. 이현석 들어오는 최부경 미드레인 점퍼 들어갑니다. 아 루키 우동현 선수가 나왔습니다. 우동현 선수 들어갔네요.
빠르게 아무도 없습니다. 골 밑 성공. 최원혁 득점. 쉽지 않아요. 던지기. 패스를 선택했고 박세진 골 밑 실패. 다시 리바운드 이후에 두 번째 슛 성공. 연패 사슬을 끊은 주인공은 서울 SK. 71대 68. 드디어 6연패 사슬을 SK 나이츠가 끊어냈습니다.